임진왜란 발발 1년 전 일본 통신사로 갔던 황윤길과 김성일이 서로 다른 보고를 한 까닭은 당쟁 때문이었다고 후일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국민학교 시절부터 이렇게 배운 우리들에게 그것이 당쟁 때문이었다는 해석은 정설로 굳어졌다. 임진왜란 때 선조대왕이 일본에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일본 정세를 한번 탐지하고 오도록 해서 황윤길이라는 사람과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둘이 갔다 돌아왔는데 이 두 사람이 요즘 말하자면 정당이 다르다 이겁니다. 하나 여당이고 야당이고 막 요즘 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겠죠. 갔다 와서 한 사람은 임금한테 일본의 풍신수길이가 일본 천하를 통일해서 지금 뭐 기고만장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조선이나 뭐 명나라까지 쳐나올 그런 그 위험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는가 하면 또한 신하는 그와 정반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 풍신수길이라는 사람 보니까 뭐 풍채나 인물이나 모든 걸 봐서 그런 걸 해낼 만한 그런 위인이 못 되고 뭐 일본에 무슨 전쟁 준비하는 그런 조짐도 전혀 없고 고연히 이렇게 그저 태평성세 전쟁에 대한 무슨 대비니 뭐니 해가지고 민심을 동요시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이제 그 임금 앞에서 있던 조정 대신회에서는 아무 결론 없이 해산을 하고 나오다가 유명한 서해 유성령이가 전쟁 위험이 없다고 했는 그 김성일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마 같은 파고 지냈던 모양이죠. 아무것이 하고 불러서 자네 이 한 그게 사실이냐? 그게 아니오. 사실은 풍신수길이가 대단히 위험하고 전쟁을 도발할 그런 위험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자네 저 그 상감 앞에서 그 거짓말 했느냐? 아니 반대당이 얘기하는데 내가 그 동조할 수 있는가? 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서해 유성령이가 썼는 징비록이라는 책에 기록으로 나와 있어요. 이 책은 유성룡이 지은 징비록입니다. 이 책에는 황윤길과 김성일이 서로 다른 보고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성일이 반대당이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동조할 수 있었겠는가 라고 말을 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학봉 김성일의 후손들은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올리게 됩니다. 김성일과 황윤길의 상반된 정세 보고가 당파의 대립의식 때문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편견과 오류로 역사 인물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대통령에게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 근거로서 그들은 당시에 기록된 학봉 문집을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박 대통령은 역사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자신의 발언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고 김성일의 학봉 문집을 번역하는 사업을 지원한다라는 선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 사건은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대단히 큽니다. 대통령의 연설문에까지 주저없이 등장했던 김성일과 황윤길의 이야기. 그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 이 이야기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역사의 라이벌, 오늘은 바로 이 같은 의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김성일과 황윤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관백기 어디서 조선을 친단 말씀입니까? 틀림없다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조선은 물론 일본까지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너희 대마들은 인원이나 물자 공급에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게. 그래서 서둘러 조선에 가란 말이 아니냐? 하면 조선이 통신사를 보낸다고 전쟁이 막아지겠습니까?
관백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선의 항복입니다. 조선이 항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당치 않은 말씀이십니다. 그건 조선도 관백도 속이는 일이 아닙니까? 그것만이 조선도 일본도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더냐? 조선이 항복을 해오다니 그게 사실이더냐? 통신사를 보내 항복하겠다는 전갈이 옵니다. 이제 명나라만 손에 들어오면 천하가 일본 땅이 아니더냐? 애썼느니라. 외국에 새로운 왕이 등극했으니 통신사를 파견해달라는 말씀이죠. 벌써 9개월째 기다리며 통신사에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계척이 탈로라도 나면 어쩝니까? 아, 당장 임명할 것 같은 통신사는 어찌 되었소? 그리 급할 것이 있소일까? 그럼 이보다 화급한 일이 대체? 다름이 아니라 지금 본국에서 통신사를 맞아들인다고 국왕 전화를 유시해서 온 나라가 법석인데 조선에서는 임명조차 안고 있으니 하는 말 아니오. 걱정 마시오. 3년 전 전라도 선죽도를 침범했던 외구 두목들과 이들을 안내했던 조선인 사동을 잡아보낸 일본의 성의를 생각해서 통신사는 파견할 것을 결정했어. 이때 결정된 통신사 3사 중 정사는 흥윤길, 부사는 김성일, 서장관은 허성, 그리고 수행군관은 황진이었다. 모두들 내 측근에서 근로한 사람들이라 난 누구보다도 그대들을 잘 알고 있어. 이번 통신사의 소임은 무엇이라 생각하오? 이웃나라와 친히 지내고자 함이 조선의 뜻이오니 저들에게 화목을 도모하며 양국 간의 정의를 투톡히 하도록 힘쓰겠사옵니다. 정열입과 풍신숙일은 무엇이 다른고? 역적이기는 마찬가지옵니다. 허면 정열입은 역모를 도모하다 실패해서 잡혀 죽고 숙일은 성공을 해서 군왕이 됐으니 이는 어찌된 이치인가? 우리 조선은 성악을 장려하고 충신열사가 가득해 역적이 발붙일 곳이 없사온데 일본은 성악을 모르는 무리들인지라 역적이 활개쳐 저 모양이옵니다. 하하하하하 맞소. 옳은 말씀이오. 그대들이 일본을 가거든 행동거지는 예의범절에 맞게 교만하거나 읍수의 여김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오. 우리는 예의지국이고 그들은 미개한 나라이니 국위를 선양하고 덕화를 널리 퍼뜨리도록 하시오. 아시겠소? 서울이 망극하여이다.
황윤길, 1536년생. 장수 황씨로 정승 황희의 5대손이며 호는 우송당이다. 명종 16년 진사로 식년문과의 병과로 급제. 그 뒤 여러 벼슬을 거쳐 병조 참판에 오르고 일본 통신사의 정사로 선임된다. 김성일, 1538년생. 의성 김씨로 호는 학봉이며 퇴계 이황의 제자다. 명종 19년 진사로 성균관에서 수학, 선조 1년 중광문과의 병과로 급제했다. 성리학의 조예가 깊어 영남 학파의 중추 구실을 했으며 최초로 단종과 사륙신 보기를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여러 벼슬을 역임하면서 직원과 간원을 서슴지 않았으며 일본 통신사의 부사로 선임된다. 일본 사신 대마도 주 종이지와 현소의 계략에 의해 조선의 항복을 의미하는 통신사로 유인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일행은 1590년 4월 27일 부산을 떠나 29일 대마도에 도착한다. 조선의 사신이 오는데 어찌 선의사의 마중도 없단 말입니까? 풍랑에 뱃길이 막혀 중간에서 기다리는 모양입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사정이 그러하니 할 수 없습니다. 본토까지는 그냥 가는 수밖에요. 그럼 편히들 쉬십시오. 나는 이만 돌아가겠소이다. 아니, 저... 대체 어찌 된 일이냐? 부사께서 몸이 편찮으시어 객관으로 먼저 돌아가시겠답니다. 이놈을 매우쳐라! 저들의 무례한 태도에 엄중 항의할 것이지 어째서 병이 나서 객관으로 돌아갔다고 거짓말을 했더란 말이냐? 말해봐라. 잘못했습니다. 천하의 못난 놈 같으니 이놈을 매우 치려도 부관이 아직 젊어 예법을 모르고 잘못을 저질렀으니 부디 너그럽게. 너희 대마도는 우리 조선의 쌀과 콩을 받아먹는 번신에 불과한데도 너희들이 동평관에 머물 때 우리 선의사는 대문 밖에서 말을 내려 의관을 정제하고 예를 행했느니라. 헌데 감히 어디라군 눈앞에까지 가말 타고 왔단 말이냐? 일마다 예법에 어긋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 대관절 조선의 사실을 업신 여긴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더란 말이냐?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사실은 부관이 멈춰서라는데 교군들이 그냥 메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놈들 목을 쳐 바치겠습니다. 우리들은 직접 왕명을 받들고 왔는데 사사건건 그들의 뜻을 거스리며 어찌 채모 한 가지만 찾겠습니까? 모르는 바는 아니나 저들의 뜻을 거스르기 어렵다 하여 구차하게 순종이라 한다면 그게 어찌 대장부의 기계일 것이며 대국 사신의 채모이겠습니까? 그런즉
예의와 규범에 흔들리지 않고 굽히지 않음이 옳은 줄 압니다. 채무가 무엇입니까? 도량을 너그러이 하고 은실을 넓게 하여 이국 사람들에게 바라만 보아도 두렵게 하는 것이지. 얼굴에 노기를 띠고 거친 말로 사람마다 꾸짖고 말끝마다 투집을 잡으니 그게 어디 화만 푸는 일이 아니오니까. 하면 저들의 비위를 맞추고 마음을 기쁘게 했으니 도량이 크고 은신을 넓혔다 하겠습니까? 헌데 어딜 가든 모욕만 받고 외놈들에게 두렵게 하지 못한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여긴 일본입니다. 조선의 법들을 몰라 실수하는 걸 어찌 그리 나무래기만 하십니까? 인륜지사에 조선과 일본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모르면 가르쳐야지요. 그것이 윗사람의 도리가 아닌지요. 대마도에서 한 달을 묵고 일기도로 건너가 당시 일본의 수도인 경도에 당도한 것은 7월 21일이다. 근데 일본의 관백 풍신숙이는 통신사들이 도착하기 4개월 전 동부지역 토벌에 출전 중이어서 통신사들은 국서도 전하지 못한 채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일본 전토를 통일한 풍신숙일이 돌아온 것은 9월이었다. 조선의 국왕이 병이라지. 대신이 사신으로 왔다니 국왕이 온 것이나 진배 아니냐. 조선 왕도 사신을 보내 항복을 해왔으니 일본 영토는 배로 쫙 늘어났다. 일본 역사의 대경사다. 조선 사신들에게 국서는 언제 바치라 이럴까요? 급할 거 없다. 대신 우리 군대 구경이나 하도록 해라. 아마 그놈들 넋이 빠져나갈 것이다. 국서를 전하기 전이 두 사신을 나오라고 한 것은 미안한 일이었고 군대 행렬에 사장관을 초청을 하시는 분부이옵니다. 이는 관백의 뜻이옵니다. 만일 응하지 않으면 언제 돌아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참관하지 않는 게 좋을 듯 싶소이다. 참관해야겠습니다. 관백의 뜻이라 하지 않소이까? 당장에 칼날에 목에 닿기라도 하듯이 외놈들의 말이라면 벌벌 떨고 있으니 죽음이 그렇게 두렵소이까?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신으로 와서 보도 듣도 만나지도 않으니 돌아가서 무엇이라 보고를 할 것입니까? 왕명을 전하기 전에 구경부터 하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법도를 모르는 나라에 왔으니 어쩔 수가 없지요. 하면 우리도 저들과 똑같은 무리가 되잔 말씀이오. 법도에 가려서 왜 정세를 못 보는 건 어찌할 겁니까? 허성과 황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리로 나가 일본의 정세와 상황을 살폈다. 풍신숙일이 조선과 명나라를 친다는 것은 비밀도 아니었고 전국 어디서나 퍼진 소문임을 알게 된다. 그게 헛소문이 아니더란 말이지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무관인 네가 보기에도 그러하더이냐? 예, 그러하옵니다. 일본 무사의 기세들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동부에서 돌아온 군사들의 모습은 저희 군에 비하면 감히 비교조차도. 서둘러 돌아가 대책을 마련함이 좋을 듯합니다. 아, 알았소이다. 저들의 말은 무조건 믿는다는 말씀이오. 법도도 모르는 외놈들 수장에 넘어가서야 장차 무슨 큰일을 도모할 수가 있겠소. 지금 사서로이 법도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밖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이 방 안의 공기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주상 전하께서 뭐라고 하셨소이까? 우리 예의주국의 덕화를 널리 퍼뜨려 국인을 사냥하라 하신 이 말씀을 두 분께서는 벌써 잊으셨소이까? 사신들이 방 안에서 꼼짝도 안 한다니.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허성과 황진이란 자가 시정거리를 살피고 있으니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관백의 접전이 결정되었는데 이를 잘 치러야 하느니라. 그나저나 관백과 접견 시 통신사들이 사실을 구해 우리 계략이 드러나면 큰일입니까? 그러니까 국서를 읽는 절차는 생략시키고 조선의 통역관도 들이지 말도록 유의하라. 먼 길에 수고했어. 귀국에 들어온 이래로 융숭한 대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체 저 어린아이가 누구요? 관백의 외아들 학승이요. 저것이 무엇이냐? 조선왕이 바치는 예물이옵니다. 예물이라. 무엇이더냐? 호피 100자, 안장 2개, 꿀 5통, 인삼 한 상자, 백미 50섬. 고맙소. 내 그대들에게도 상을 내릴 것이오. 정사와 부사는 각각 은 400냥, 서장관은 300냥, 무관은 200냥. 너희 대마도 관원들 수고 많았다. 내 일을 가상히 여겨 조정에 아랜즉
특히 너 종이지 참의의 벼슬을 내리기로 했다. 항공하옵니다. 허나 제가 어찌 그런 높은 영화의 자리에 오르겠습니까? 무슨 소리? 너희들이 애쓴 덕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조선을 삼켰는데 뭐가 높단 말이냐? 저희 가문의 최대의 영광이옵니다. 그만 물러들거라. 관백인 만나는 사람마다 조선이 항복했다고 자랑이옵니다. 이러다 통신사 귀에라도 들어가는 날이면 통신사들을 경도에서 멀리 떼어놓거라. 떠나실 차비는 다 되셨습니까? 답서만 받으면 당장이라도 떠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답서는 중요한 글이니 신중을 기해야 하고 또 예물도 마련을 해야 하니 시일이 좀 걸릴 듯합니다. 해서 관백의 말씀인데 답서는 뒤따라 보낼 터이니 일행은 오늘 여길 떠나서 사가이에 가서 좀 기다리시랍니다. 하면 답서도 받지 않고 수도를 떠나야 한 말씀입니까? 당찬소이다. 관백의 말씀인데 소승인들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럼. 나는 못 가겠습니다. 어찌들 하시겠소이까? 가는 수밖에 달리 방도가 없질 않습니까? 부사께서는 여지껏 사사건건 시비를 하셨는데 또다시 이 문제로 분란을 일으킨다면 우리 채통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 말 잘하셨습니다. 국서도 받지 못하고 만리 밖으로 쫓겨나가는 게 채통이 서는 일입니까? 하면은 예서 하세월 묶여 있으라는 말씀이요? 기세가 심상치 않으니 서둘러 돌아가서 주상께 장계를 올려야 한단 말입니다. 국서야 동에서 봤든 서에서 봤든 그 무슨 상관이란 말씀이요? 아무튼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스님께서 답서를 쓰신다기에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헌데 조선의 국서를 보니 친선을 도모하자는 사사로운 문안 편지이온데 관백께서는 덮어놓고 항서라 말씀하시니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소이다. 그러시던가요? 아무튼 양국 간의 풍파가 일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야 쓰라는 대로 쓸 수밖에요. 뭐라 하시던가요? 사전에 입 밖에 내긴 어렵고 아마 전쟁이겠지요. 아니, 그렇게 험한 내용이던가요? 그렇소이다. 듣자하니 당신도 이 나라의 대관이라던데 당신이라면 이런 것을 국서라고 받아가시겠소? 이대로는 주상전하께 복명할 수 없소이다. 문제의 발단은 무엇이었을까? 관백 풍신숙일이 보낸 답서의 내용은 거만하기 이를 데 없었다. 조선 국왕의 칭호인 전하를 하파라 낮추고 보내는 예패도 방물이라 했으며 조선이 천자의 조정인 일본에 들어온다는 뜻인 입조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것은 결국 일본은 천자의 나라,
조선은 제후의 나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풍신수기는 조선이 항복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턱이 없는 통신사들은 하파, 박물, 입조라는 여섯 글자를 즉시 고치지 않으면 차라리 죽을지언정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서신을 보내고 강경하게 대응합니다. 일본 측은 하파를 전하로, 박물을 예패로 바꾸었으나 입조라는 말을 대신할 합당한 말을 찾지 못해서 결국 넉자만 고칩니다. 그리고 입조라는 의미는 제후의 나라인 조선이 천자의 나라인 일본에 온다는 뜻이 아니라 일본이 조선의 길을 빌려서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러 간다는 뜻이라고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김성일은 저리만을 숭상해 일마다 사단을 치네. 대체 글자 몇 자를 고친다고 전쟁이 막아지겠습니까? 조선의 인물이 있다면 알아채겠지요.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몇 자 고쳐 저들을 달래보는 게 상책입니다. 어떻게든 전쟁을 막아야 우리 대마도가 살아날 게 아닙니까? 그나저나 입조를 뭐라 설명해야 하는지요. 필경 다시 고치라 할 텐데. 가도 인명의 뜻이라 우기면 어떻겠소이까? 가도 인명이라. 조선의 길을 빌어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러 간다고 우기면 될 듯 싶소이다. 또한 이를 막으면은 전쟁이 일어난다고 협박하면은 일석이조가 아니겠소이까? 가도 인명이라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니 다시 고쳤으라고 해야 합니다. 현서의 말이 그러하다 하오니 믿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글자 시비로 경각을 칠치할 수는 없소이다. 속히 돌아가서 숙일의 흉계를 아래요. 대책을 강구함이 오라요. 흉계라니요? 모르시겠소이까? 숙일은 필시 조선을 침략할 것이오. 국서를 받는 자리에서 애나 안고 씨름하는 위인입디다. 공연히 숙일이 두려워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제깐께 누구를 친단 말입니까? 답서에 불손한 내용이 있다선 치더라도 조정에서 알아서 할 것이니 우리끼리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고 일단 돌아가 보고를 하는 게. 사신이 꼭두각신은 아니란 말이오이다. 그러니까 속히 돌아가 흉계를 고하자는 거 아닙니까? 대체 흉계 하시는데 복이라도 했소이까? 그럼 어쩌자란 말입니까? 외놈 땅에서 글자 시입이나 하면서 염불이나 외고 앉아있소니까? 저들의 놀이개가 되려니 죽음이 깨끗하지요. 우리 조선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건 절대로 봐줄 수 없습니다. 김성일의 계속된 요구는 결국 일본 측의 무반응과 황윤길 허성의 설득, 그리고 풍신수길이 조선의 담례 사신인 회례사를 보내겠다는 결정에 따라 관철되지 못한다. 다음 해 1월, 조선통신사 일행은 일본의 담례 사신인 평조신 현소 일행과 함께 부산진에 돌아온다. 정사께서 급히 파발말 부탁하시던데 정말 외놈이 쳐져올 거란 말이오? 일본 천재는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옵니다. 아, 그게 언제랍니까?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으나 저 눈으로 봐서는 먼 시일이 아닌 듯하옵니다. 통신사 황윤길의 장계이옵니다. 이 품이상은 모두 편전으로 들라는 어명이시오. 아니, 이런 변개가 있나? 일본에 전쟁을 일으키다니. 경들은 어찌하면 좋겠소? 전국 요지에
성을 수축해야 되는 줄로 아옵니다. 군사를 모집해야 하옵니다. 전하, 우선 신립을 급히 불러올려 대책을 들어보면 좋을 듯 하옵니다. 전쟁에 관한 것은 명장에게 묻는 것이 상책인 줄로 아옵니다. 일본의 답서도 정사의 장계도 잘 받아보았소. 그래, 일본은 정말 쳐들어올 것이라 생각을 하오. 외적은 반드시 침범할 것이오니 대비책을 마련하심이 옳을 듯하옵니다. 부사의 의견도 그러하오. 전하, 일본에서 그러한 정황을 보지 못했으니 걱정할 일이 아니라 사료되옵니다. 정사께서 과장되이 아래어 민심을 동요시키는 것은 잘못인 듯하옵니다. 정녕 그렇단 말인고. 서장관이 보기엔 어떠한고? 신의 생각으로는 정사의 말씀이 옳은 듯하옵니다. 분위기가 봄상치 않아 필시... 이렇게 의견들이 서로 다르니 내가 총을 잡을 수가 없군. 그래, 숙이는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는가? 눈에 광채가 있으니 담력과 지력을 겸비한 사람 같았사옵니다. 아니옵니다. 그 눈이 쥐와 같으니 두려울 게 없사옵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구나. 경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설사 숙일이 침략해온다 하더라도 그 행동거지의 얘기를 들어보니 두려울 바가 못 되는 줄로 아뢰옵니다. 또한 답서야 언사도 겁을 주자는 데 지나지 않으니 그리 걱정할 일이 아닌 듯 싶사옵니다. 선조 수정실록, 요성룡의 징비록, 그리고 연려실기술을 보면 황윤길과 김성일 두 사람은 이렇게 상반되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서인인 황윤길과 동인인 김성일이 단지 당론에 의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본다면 김성일과 같은 동인인 허성이 서인 황윤길의 말에 동조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당론이라고 한다면 반대당의 의견에 무조건 반대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 여부는 그들 모두에게 정확한 판단이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가 일본에서 파악한 것을 토대로 자신들의 시각과 명분에 따라 소신껏 말했을 뿐이라고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두 사람이 그렇게 상반된 보고를 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황윤길과 김성일은 그 출신 배경이나 갖고 있는 정치관이 서로 달랐습니다. 황윤길은 세종 때 명재상으로 이름나 있던 황희의 현손, 곧 고손자이고 대대로 중앙에서 벼슬을 하여 오던 집안의 후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훈구파적인 출신 배경을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반면 김성일은 안동 출신으로서 유명한 유학자이던 퇴계 이황의 제자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정치에 새로이 진출하고 있던 이른바 사림세력에 속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보아서 훈구세력의 정치관이 현실적인 이익을 쫓으며 국왕 중심의 구국 강병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인다면 거기에 비해서 사림의 그것은 신리보다는 명분과 의리를 앞세우고 덕으로서 어린 정치를 베푸는 이런 그 도학 정치를 정치에 있어 제일 가는 이런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신으로서 같이 일본을 다녀왔던 황윤길과 김성일의 정세 보고가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되게 나오게 된 것도 한쪽은 부국 강병을 추구하는 군구적인
병영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쪽은 도학 정치를 앞세우는 사림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두 사람의 정치관의 차이에서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조 소종실록에는 황윤길은 반드시 병화가 있을 것이다. 김성일은 그러한 정황은 보지 못했다라는 보고만 기록돼 있다. 연료실 기술에서는 동인은 김성일, 서인은 황윤길의 주장에 동조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같은 책 하단 쪽에 분명 동인인 허성이 서인인 황윤길의 말에 동조한 부분이 나와 있다. 이것은 당론에 의해 서로 반대했던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 자네 말이 황정사의 말과 다른데 만일 외놈들이 들어온다면 어찌하겠다? 맨들 외놈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장담이 할 수 있겠소이까? 다만 정사의 말이 너무 지나쳐 마치 사신들의 뒤를 따라 왜가 오는 것 같이 해 민심만 흉흉해질까 염려될 뿐이오. 민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아닙니까? 그도 그렇긴 하오만. 자, 한 잔 들어라. 답답한 노릇입니다. 문관이란 작자들이 앉아 공자 맹자라 읊조리며 나라를 망치자는 게 아니 뭐겠습니까? 어서 들래도 이제부턴 조정에서 알아 할 일이 아니냐. 사실을 알렸으니 우린 소임을 다한 거야. 조정에 동인의 칼자를 쥔 탓입니다. 영상도 좌상도 모두 김성일의 패가 아니냐 말씀입니다. 어디다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게냐? 아니면 왜 거짓 보고를 한 김성일을 싸고 돈단 말입니까? 서장관도 동인이면서 내 뜻이 옳다 했느니라. 쓸데없이 당색이 어떠니 저떠니 떠들다간 목숨도 부지하기 힘들게 될 게다. 그렇다면 저 혼자서라도 싸우겠습니다. 이대로 앉아 외놈들에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집신 사세요! 집신! 자, 외놈들이 쳐들어온답니다! 아, 집신 말이요! 내 저 아랫역에서 오는 길인데 모르셨어도 멀잖아, 외놈들이 쳐들어온대요. 예끼가 무시여! 밝은 대낮에 농출 일이 있어? 아니, 산의 장부가 응? 멀쩡한 입 갖고 신소리나 하겠소? 피난 보침들 싸느라 혼돈이 나갔다니까? 이 집신이 없어서 못 팔았소. 자, 집신들 사세요, 집신! 피난길엔 효자동이 집신을 사세요. 집신. 아, 여보시오. 그 집신 하나 주시오. 전쟁이 일어난다고 힘 좀 말해도 저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대체 무슨 까닭일까요? 조선은 유학의 나라요. 대의 명분이 없는 전쟁은 생각을 못할 밖에요. 왜? 조선인 사태를 바로 보는 인물이 없을까요? 조선이라고 사람이 없겠소. 다만 앉을 자리에 앉지 못한 게지. 허기사, 황윤길과 허성 같은 인물은 사태를 바로 보기는 했으나 그걸 움직일 힘이 없어요. 이젠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사태를 똑바로 보셔야 될 거에다. 괜한 걱정의 말씀에 조정과 온 백성이 불안에 떨면 어찌하시겠소? 전쟁이란 말씀이에다.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니까요. 자고로 민심을 얻지 못하면 군사력 강화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나 진배 없음을 아셔야지요.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변고를 당하게 된다니까요. 하늘이 무너진다. 그러니 다 같이 장대를 바치고 서 있으란 말씀입니까? 그것이 기우라는 걸 왜 모르십니까? 외침이라는 국난을 대비함에 있어서도 황윤길과 김성일은 이렇게 의견이 서로 달랐습니다. 황윤길은 즉각적인 군비 강화를 주장했고 김성일은 흩어진 민심의 수습과 안정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조정에서는 김성일의 주장대로 흩어진 민심의 수습과 안정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1년 후에 임진왜란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임진왜란을 대비하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을 황윤길과 김성일 두 사람의 서로 다른 보고에서 찾아온 것이 그동안의 일반적인 통념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신사들이 일본에서 돌아온 후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까지 1년 동안의 상황을 살펴보면 실제로 조선 조정에서는 미온적이나마 다각도로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비변사에 모여 대책을 마련한 결과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수전에 능할 것이나 육전엔 약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모으고 왜군이 오면은 육지에 올려놓고 치기로 했다. 또한 이순신으로 하여금 수전에 대비도록 했다. 그러나 그것은 오판이었다. 일본은 통일을 위해 100년 동안 바다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육지에서 싸운 것이다. 따라서 수전에 능한 것이 아니라 육전에 능했다. 이처럼 조선은 일본에 대해 전혀 몰랐다. 성을 수축하는 일을 그만두시오!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외놈들이 어찌 쳐들어온다는 것이오! 새처럼 날아오기로 단다는 것이오! 당장 그만두시오! 양민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오! 경상우병사의 후임을 김성일을 보내시오. 전하, 김성일은 선비지 장수가 아니옵니다. 전쟁을 한다면 당연히 장수가 가야 하지만 태평성대에는 선비가 백성을 깨우치고 기강을 잡는 것이 좋지 않겠소? 한편 풍신숙일은 임진년 3월 1일을 개시일로 정하고 침공 준비를 신속하고 빈틈없이 진행하고 있었다. 1592년 임진년, 조선은 평화로웠고 일본은 전쟁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다. 어서 오시오. 예. 저희 대마도 도주께서 급히 가라는 바람에 편지 한 장 가져오질 못했소이다. 말씀하시지요. 지금 일본의 군대가 나고야로 전부 모여들고 있사옵니다. 조선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은 대천변이 일어날 것이옵니다. 속히 조정에도 명나라에도 사신을 보내서 알리셔야 하옵니다. 먼 길에 고맙습니다. 조정에 고해서 하회를 기다리셔야겠습니다. 동래부사 송상현의 장계를 주상께 알려야 할지 난감하였다.
이제 평안한데 지상에 심려만 끼치게 될 겁니다. 신립과 이일 두 장수에게 검열이나 맡기는 게 어떨까요? 일본의 최후 통고를 받은 조선 조정은 나름대로 대비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상의 군사검열로 그쳤을 뿐이다. 겨우 한 달 동안 활과 화살, 창과 칼 등 무기만을 점검했다. 그런데 문제는 군사의 숫자였다. 당시 병제에 의하면 병역 의무 대신 배나 광목을 바치고 면제받았기 때문에 병영의 군사는 갈수록 모자랐다. 자연의 숫자는 문서상으로만 있었고 실제 인원은 없었다. 게다가 소수의 군사들조차 장기간의 태평성대로 기본적인 군사 훈련조차 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에 다녀오신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럴 리 없겠지만은 만일 왜구가 쳐들어온다면 장군께서 앞장서 막으셔야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아, 물론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심하세요. 일본엔 조총이라는 무기가 있다던데. 쏜다고 다 맞겠습니까? 예, 이제 안심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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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 하시죠.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신의주에 피신 중인 선조는 그제서야 황윤길의 보고가 정확했다는 것을 깨닫고 병접한서로 제수했다. 황윤길은 왕을 뵙고자 신의주로 올라가던 중 병접한서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도중에 죽게 된다. 이것은 후손들에 의해 전해지고 있으나 그 진위는 자세하게 알 수 없다. 김성일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선조의 노여움을 사 소환된다. 그러나 경상우도에서 적을 토벌하고 민심을 수습한 공적이 인정돼 경상도 초유사, 즉 관군과 백성과 노복을 한데 모아 적을 막도록 하는 임시직책을 받는다. 그리고 임진왜란의 3대 첩 중 하나인 진주성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왜군과의 싸움을 독려하는 도중 진중에서 병으로 죽게 된다. 일본은 온다, 일본은 오지 않는다라는 당시의 논쟁은 임진왜란이 발발함으로써 결국 일본은 온다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두 통신사 김성일과 황윤길의 상반된 보고는 정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지 당쟁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당시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일본의 침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는 오랜 기간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전쟁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무엇보다도 일본에 대한 무지 때문에 소극적인 국방정책을 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총체적인 원인들은 부각되지 않은 채 한 개인에게 역사의 책임을 전가시킨 것은 어떤 까닭이었을까요? 더군다나 그 근본 원인을 당쟁으로 돌리면서 훗날 오늘의 우리들에게까지 그 같은 생각을 갖도록 한 것은 또 어떤 까닭일까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의 역사를 형편없는 것으로 만들려는 일제 식민사관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되게 형성된 역사인식을 바로잡으려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역사의 라이벌에서 만나본 400년 전에 김성일과 황윤길. 그 두 사람은 오늘의 우리들에게 역사를 바로 보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일본은 온다, 일본은 오지 않는다라는 400년 전의 그 명제는
오늘날 일본은 있다, 일본은 없다로 바뀌어져서 또다시 논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일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 질문은 이제 400년 전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들 앞에 던져져 있습니다.